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에 출마한 13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을 컷오프하고 8명의 본선 진출자를 발표했습니다. 광주의 민영배 의원은 유일한 비수도권 출신 후보임을 강조하며 호남 선출직 최고위원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 경선 결과가 나온 뒤 민영배 의원이 다시 한번 광주를 찾아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민 의원은 호남의 대표성은 물론 유일한 비수도권 출신 후보임을 강조하며 지역의 어려움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광주처럼 당당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뛰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 탈락한 전북의 이성윤 의원과 해남 출신 최대호 안양시장의 표심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민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 경선은 중앙위원 50%와 권리당원 50%의 투표로 치러졌습니다. 과거 중앙위원회 투표만으로 이뤄졌던 예비 경선과는 다르게 본선 표심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 8명은 모두 강성 친명으로 분류됩니다. 최고위원 선거가 개파나 지역을 넘어 누가 이재명 전 대표와 가깝냐를 경쟁하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호남 출신과 지역 대표성이 민주당 당원들에게 얼마만큼 효과를 내느냐도 관건입니다. 세 번 연속 고배를 마신 호남 출신 민주당 선출직 최고위원 진출 성공 여부가 호남 정치력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